자, 오늘은 그 누가복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뭐 익숙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는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울 거라고 믿고 18절서부터 한번 보죠. 어떤 관리가 여기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요. 젊은데 부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 관리라고 표현된 이 관리가 요즘 그 드라마 제목처럼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아르곤이라는 말이 우두머리,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말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데 부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누가 부자란 뜻입니까? 집안이 부자란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젊은데 부자로 발돋움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가능하죠. 젊은 부자들 요즘 많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돈이 많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든 분들은 자녀들한테 다 쏟아붓느라고 저희 세대만 해도 노후 대책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평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훨씬 지혜로워서 미래의 문제까지 잘 대비를 하는 걸로 믿습니다. 제 뉘앙스가 좀 묘하죠? 자, 어쨌든 모범생이요, 부자요, 젊어요, 그리고 집안이 좋아요. 여기 더 하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꿇어앉아 그랬어요. 꿇어앉아. 그러니까 성품도 어때요? 성품도 나이스예요. 어디 이런 신랑감 없어요? 이런 친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자여 젊은데 집안도 좋은데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게 없는 친구인데 뭐에 또 관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까지 잘 믿으려고 그래요. 얄밉죠. 이런 캐릭터는 좀 솔직히 그렇게 뭐 썩 인간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흠이 없는 친구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이것이 이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선한 지도자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지는 걸로 이해의 한계를 갖고 있죠? 뭔가를 해야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던 율법주의적 인식이에요. 치성을 쌓고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준수해야만 획득되는 것이 영생인 것 마냥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누구를 이해했던 겁니까? 예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쪽 범주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로 이런 쪽 라인에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앙의 모든 그 키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다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V 성경이라고 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과 허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확고하게 붙들고 싶은데 질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행위적 기초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질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예수를 바라본 시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그런 신론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만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내용은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5계명서부터네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10계명 강의를 주일날 들었지만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째 덩어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10계명까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첫 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것을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내놓죠?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위선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다시요, 이거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위선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실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친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냈겠죠. 여러분, 이 정도래도 얼마나 훌륭한 캐릭터입니까? 이러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꺼내놓은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떡하라? 따르라. 이 말을 청년이 듣고 청년의 반응을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내용이 공감복음이라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나요. 심히 근심하더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읽다가 그 저자가 그 글 속에 어느 그림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와츠라는 화가가 쓴 그린 그림인데 바로 이 대목에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질 못하고 돌이켜서 떠나는 쓸쓸한 뒷모습, 그걸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오후서부터 내내 앉아가지고 구글링을 했어요. 그 그림을 좀 찾기 위해서. 없어요. 결국은 찾지 못하고 대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청년 같죠? 예, 제가 레바논 백향목 숲을 걸어가는 장면인데 저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자매가 찍은 것 같아요. 저렇게 어깨를 늘어뜨린 채 쓸쓸하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겠죠. 이건 이제 대체용입니다. 대체용. 자, 빨리 걷어주세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의 등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겠죠. 자, 여러분, 여기 자매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제게는 오래된 관점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남성에 대해서. 그 남성에 대해서 그 남성의 면면을 외모로 일부나마 잡아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팁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명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처음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적어도 남성들에게는 세 군데를 봐요. 첫째가 남자는 눈빛입니다. 눈이 갑자기 눈들이 반짝이시는데 눈이 이렇게 작아도 눈매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면 되게 그 사람의 그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이 눈매에서 대충 드러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하나가 어디에서 포착이 되냐면 남자의 뒷모습이에요. 남자의 뒷모습. 어느 자매가 한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반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이 뒷모습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에 보통 그 사람의 의지나 매너나 삶의 태도가 대충 묻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여간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위감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신앙까지 보이느냐? 예, 영험한 사람은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잠깨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관원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포기를 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25절을 볼까요? 24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대목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봉착을 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낙타는 뭐고 바늘귀는 뭐냐? 그러니까 데럴벅이나 앵커 바이블이라는 이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 대충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낙타라는 말이 카멜론입니다. 카멜론. 카멜론. 그리고 그 카멜론이라는 단어의 엇비슷한 단어가 카밀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밀론. 이게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늘귀로 밧줄을 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어떤 비유적 이해를 가지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 제가 언젠가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안내를 도와줬던 형제가 전문 여행 가이드가 아니고 부엘세바 대학의 그 고고학을 전공하는 박석과정에 있던 후배 목사님이 저를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안내를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성문 앞에 저녁 무렵 도착을 했는데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막 해는 뜨겁고. 근데 그 시간이 되면 그 성문이 닫힌답니다. 근데 늦게 장사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꼭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가 장사꾼이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큰 문이 닫히면 그 큰 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쪽문이 있습니다. 그 쪽문의 모양이 바늘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가득 실은 짐을 부린 낙타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이 작다 보니까 낙타가 어마어마한 상품과 짐을 싣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모든 등에 졌던 그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 모양이 바늘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문을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늘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쪽 해석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쪽 해석을 따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밧줄이 맞냐 쪽문이 맞냐 그거는 큰 진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렵다 그 뜻이에요.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 또 하나는 여기 어떤 여지를 열어놓으셨는가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우리 누가복음 성경에는 그냥 평이하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다시요. 다시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게 마태 기자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 한 군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근데 누가는 이 놀랐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생략을 해버리고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원본에 해당하는 복음이 어느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기록을 했어요. 뭘로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원본은 사실 짧은 법이에요. 나중에 쓰여진 것이 자꾸 자료가 덧붙여져서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죠. 그런데 정작 누가는 어쩌면 이 본문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묘사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에 놀랐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란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오늘 진의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말씀이 좋아서 놀랬다. 두 번째, 뜻밖의 얘기를 해서 놀랬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놀랬어요? 아니면 뜻밖의 말씀을 하셔서 놀랬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놀랐다는 말은 뜻밖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어렵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쉽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왜 놀랬다고요? 뜻밖의 말씀이니까 놀랬다고요. 뭐가 뜻밖이에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뜻밖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놀랬다고요. 제가 뭐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들의 인식 세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누구의 인식 속에서 발견됐죠? 부자 청년의 인식 속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왜 율법을 잘 못 지킵니까?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10분을 쪼개어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편해요. 많은 종업원 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편해요. 편하기로 따지자면 부자들이 훨씬 편하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꺼냈는지 아십니까? 선지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잘 보세요. 전부 율법을 교묘하게 기득권의 가진 자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범할 수는 없고 하니까 예를 듭니다. 안식일날 집안에 부리는 종들을 쉬게 합니까? 부립니까? 부립니다. 돈은 더 챙겨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십계명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나?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시작. 육신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유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10절 잘 보세요. 하지 말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점 원이 멀어지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음 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쉬게 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창조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은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일곱째 날은 쉬도록 돼 있어요. 누구까지?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 가축까지, 남녀 종까지.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 율법을 붙들고 점점점 탐욕에 붙들려서 율법의 껍데기는 붙들어야 되겠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를 들면 와서 예배 드리고 편안한 에어컨 속에서 예배 드리고 종업원들은 그 뜨거운 열기 밑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계속 내모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 시대나 미가 선지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독권 유대 장로들에게 벌어졌던 끔찍한 이율 배반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킴 속에 누가 희생되고 있어요? 약자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겁니까? 이 5계명의 선언과 명령 속에는 진짜 정신은 뭐냐 하면 쉬게 하는 것도 진짜 정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약한 자들에게까지 실천하고 나누라는 데 또 한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가 찾아와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지적한 게 뭐죠? 내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진짜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은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 재물이 어떻게 얻어진 재물이냐? 그 재물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고 어디로 나누어져야 되는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를 알아듣지 못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쓸쓸한 등을 보인 채 떠나버립니다. 이런 아주 서늘한 종교적 율법주의가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져 있어요. 자기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당시 기준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약한 자들의 피눈물이 한켠에서 흘려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논 집 다 팔고 따라야 된다.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민과 도전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